한국 가곡 산책이라는 사인을 가지고 가곡을 시대별로 연주별로 해가지고 일단 산책을 떠나고자 할 오늘의 음악 방송을 맡아서 진행을 할 박범철 인사입니다. 한국 가곡이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아 가곡은 승악가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실제로 요즘 사회에서는 일반인 동호인들이 많은 그룹이 형성되고 한국 가곡 그룹이 있습니다. 오늘은 최근에 불리워지고 있는 2000년대 이후의 한국 가곡들보다는 우리가 원래의 그 모습이 무엇이었던가 첫 시작점부터 출발을 해서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준비를 해봤는데 약 1970년대 후반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국 가곡의 근대적인 태도기는 1920년에 발표된 홍남파 선생님의 봉선화가 우리나라 한국 근대 가곡의 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출발을 할 텐데 1920년대, 30년대, 40년대 하면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죠. 그런데 30년대 후반부터 해서 40년대 중후반에 이를 때는 커다란 일본으로 봐서는 전쟁을 겪게 됩니다. 우리도 징용과 신경을 갔었죠. 예, 그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문화 말살 정책이 펼쳐졌었고 그 다음에 또 겨우 좀 회복을 하려고 하니 1950년대 가서는 전쟁이 또 우리나라 유교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. 한국 가곡의 구침기하고 중흥기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것 앞서서 의식의 행사는 아니지만은 애국가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. 적어도 대구 시민이라면 우리 대구를 알렸던 우리나라 한국의 근대 가곡 중에 하나인 우리가 동무생단을 빼놓으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가곡을 가르치는 현장의 지도자로서 봤을 때 이 동무생단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.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한 번은 노력 들어보는 가야 되는데 오늘 청중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연주자들이 생각하는 나와서 한 곡씩 가곡을 연대별로 부르고 가요. 그런데 이제 연주자들이 할당받지 못한 다른 가곡들은 우리 청중들이 해주셔야 됩니다. 예, 그러니까 오늘의 청중도 연주자가 되어서 같이 중간중간에 한번 같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. 노래가 좀 서투시더라도 같이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완창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주 지금 장래가 어렵지는 않죠. 주변에 전후 좌우분들 예, 너무 심오하게 계신 마시고 자 그래도 소리 내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상한 채 정우성으로 맞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음악회장 분위기가 우리도 연주자의 느낌으로서 가셔야 됩니다.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 상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과연 이따 청중들의 재창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제가 악보가 없어요. 전주를 들어가면 가사를 알든 모르든 우리가 혹시 알고 왔던 노래 같으면 흥얼거려 한번 해보시고 저에게 판단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. 아
아시는 분은 고르셨을 테고, 이렇게 앞과 나머지는 거를 이따 우리 순서가 되면은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순서를 좀 보시겠네요. 동성화, 가곡화, 옛노래, 수성화, 동심초. 요 다섯 개의, 그 다섯 곡의 노래가 있습니다. 요거를 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묶어봤어요. 곡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, 가곡화. 1933년 노래인데, 참 국민 가곡으로서 유명했던 노래죠. 수선화, 동심초 같은 경우는 꽃의 낱말로 이루어지지만, 이 시대는 통통으로서 우리가 민족을, 나라를 이룬 서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가사 속에는 비통과 좌절과 한이 들어가 있습니다. 꽃말은 굉장히 밝은 것 같아도, 그 다음에 또 이별의 한이라는 게 있는 거죠. 지금부터 우리가 보리밭 나오기 전 동심초까지 다섯 곡을 들어볼 텐데요. 가곡화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.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가곡화 시를 썼어요. 그 시를 쓴 거를 친구이신 양주동 선생님께서, 양주동 박사 아시죠? 그분이 수업 때 가곡화 시를 읽으니까 학생으로 앉아있던 김동진 선생님이 그거를 듣고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곡을 쓴 게 가곡화 1편입니다. 내 고향 남쪽 바다 바람을 눈에 보이네. 그런데 10수의 10연의 형식으로 가곡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, 이렇게 일부가 완성이 되고 40년 후에 가곡화 후편이 완성이 돼요. 하나의 에피소드예요. 김동진 선생님이 북에서 나무로 올라가 하실 때 휴전선 부근에서 검문 검사를 당했죠. 그때 국군 병사에게 나는 가곡화를 작곡한 작곡자 김동진이다 하니까 무사통과가 됐다는 일화가 있어요. 그 정도로 그 시대에 유명했던, 많이 불려졌던 노래입니다. 오늘 성악가를 준비시켰는데, 성악가는 1980년대생이에요. 1933년에 나온 노래를 골라 그러니까, 아, 우리 때 흔히 들어왔던 가곡화가 아니고 본인들은 어색한 거예요. 그래서 연습을 계속 거듭해서 조금 그 시대를 좀 다가가는 그러한 감수성을 가지고 지금 연습을 했습니다. 지금 일단 이 다섯 곡을 동심초까지 우리가 성악가들에서 한번 우리가 연주를 감상을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시간을 제가 보면서 체크하면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